오늘은 연초 신년초로 와서 이제 아침에 잠시 그 산책을 하면서 불교 방송에서 하고 있는 이 달라이라마 성한님이라고 하시는데 이제 그 스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. 3일에 걸쳐서 5일, 6일, 7일 나오는 약 1시간 이상의 내용들인데 네. 저에게는 뭐 아주 정말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저기 멀리 계신다고 생각했던 달라이라마 옛날 행복 해피니스에 대한 것도 쓰고 전 세계인에게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 분께서 한국 그 불교 저는 이제 기독교를 다니다 보니까 자꾸 성도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불자님들을 놓고 하신 말씀이지만은 저는 이것이 뭐 우리나라 전체 또 전 세계의 많은 분들에게 반야심경 뭐 많이 들어봤지만 내용은 저는 잘 모르는 것인데 아주 이번에 이것을 이 내용을 들으면서 너무나 아라고 하는 하나의 음으로서 멋지게 반야부 듣게 됐습니다. 모든 말씀이 함축된다고 합니다. 이 아라는 단어에는 모든 것이 우리가 보는 대로 존재하지 않는다, 무자성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이렇게 그 사실 만약 우리가 이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또 이제 어느 스님처럼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가서 뵙기도 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었다고 여기에도 나오던데 이런 그 비대면 환경에서의 대화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 유튜브 BTN 채널에도 보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정말 작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이 언택 문화가 된 것이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더 좋은 많은 분들도 이렇게 제가 그냥 핸드폰을 보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듣게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.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말미암은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더 만나기 어려웠던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시간도 선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 새로운 스마트 플랫폼 4차 산업 혁명 이후에 전혀 다른 세상의 플랫폼 속에서 더 많은 사람, 더 많은 훌륭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접하는 그런 문화를 됐다. 물론 이제 저희 다림에서도 지금 BTN에 썼던 것보다 더 멋지게 뭐 제가 이제 간단히 이렇게 만들어서 해보지만 아이스튜디오는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방송 전문가처럼 이러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더욱 많은 이 소중한 이야기가 스마트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올라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만들어지는 코로나의 고통으로부터 새로운 만남의 부활이 일어나서 못 만나게 하는 것 같지만 더 많은 사람이 만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에 대한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. 저는 세상이라는 모든 것이 다 좋은 방향으로 될 것이다. 더 나은 방향의 발전을 위한 회초리다. 이렇게 믿고 싶고 하나님은 부처님은 세상을 다 사랑하고 있고 그 속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또 부처님의 불심으로 모두가 다 세상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우리 이 반야심경 속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저는 종교적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방송 문화는 여러분의 핸드폰을 어느 곳에도나 함께 할 수 있는 눈앞에 함께 있는 것처럼 우주가 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저 모두가 에너지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처럼 이 부처님의 말씀이 그런 거와 상통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저는 크리스천 입장에서 이해를 했습니다. 아무튼 새로운 문화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발전을 위한 해초리를 맡고 있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. 여러분 잠시 불교 채널 BTN에서 했던 저 위대한 달라이라마를 여러분이 직접 만나보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